안녕하십니까. Io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이거 요새 큰일 난것 같아요. 이거 지금, 에어소프트 유튜버를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나는 것 같고, 요새 제가 또 어디 이상한 데한 빠져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고, 일단, 뭐에 빠졌냐? 뭐, 제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렇게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보여드릴게요. 미니카. 이게 미니카에 또 빠졌어요, 지금. 이거 미치겠어요. 이게 사람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미니카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에어소프트 채널에 웬 미니카냐 하시는데, 뭐, 제가 미니카에 빠져버리는 거로지 않겠습니까? 일단, 요거는 타미야에서 나오는 미니 4WD, 뭐, 사륜구동 그 미니카예요. 장난감 미니카인데, 국내에 있는 롯데칠성과 협업해서 만든 칠성 사이다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킷인데, 이게 제가 또 우연히 유튜버 이렇게 막 보다가 보니까, 이런 또 미니카의 취미를 가지는 또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려고 하니, 이게 이미 한참 전에 판매를 했던 제품이라서 지금 뭐, 잘 없더라고요. 없는데, 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갔더만 여기 매장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우, 잽싸게 주워 왔죠. 그때 이거 가서 사오면서 두 개를 샀습니다. 두 개를 사서 이미 하나는 이렇게 조립을 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지금 조립을 하니까, 와, 너무 이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아직 알맹이 보시면 조립이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뭐그 스페셜 모델, 우리 그 에어소프트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페셜 모델로 나오는 제품들은 초기에 한정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나면은 안 파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요거는 제가 좀 아꼈다가 나중에 조립을 하든지, 구할 수 있으면 또 하나 가서 좀 이거 한두 개 정도 더 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미니카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조립을 하고, 또 그다음 조립을 한게 아마 얘지 싶어요. 예. 요 미니카 이쁘잖아요. 또 아반떼 시리즈. 이 미니카가 또 아반떼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모델인가? 아무 다른 모델 같아요, 이거. 요거 지금 이것도 지금 조립을 안한새 거예요. 지금 조립해야 됩니다. 이거 왜 조립을 안 했냐니까, 열어보니까 이게 또 무슨 폴리카보네이트 카울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뭐 자를 엄두가 안 나가지고 저는 괜히 산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거를 사서 조립을 안 하고 요거를 좀 이쁘잖아요. 아반떼, 제가 미니카를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아반떼라고 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그 아반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아반떼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반떼 시리즈를 보면은, 여기 있네요. 지금 요거 너무 이뻐서 사서 조립을 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하나를 더 샀어요. 이놈의 이 사재기 버릇.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더 샀고. 이거가 아반떼가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게 보니까, 예. 아반떼 시리즈 또 이렇게 한정판으로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이것도 샀죠? 아직 조립 안 했어요. 이거는 하나씩 더 사면은 조립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만간에 조립을 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조립을 했고, 또 이런 거. 조립 많이 했어요, 지금. 제 옆에. 지금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이 조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이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요 근래 요 네오 뱅킷이라는 모델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튜닝을 할수 있게끔 지금 딱이 요거와 딱 비교해보면 다르잖아요, 이거. 뭔가 차가 다르죠. 뭔가 기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튜닝을 해서 이렇게 점프를 한다든지 이렇게 게임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 킷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중고나라에서 이거 너무 이뻐서 구했는데, 뭐좀 비싸더라고요, 판매가는. 근데 조만간에 7월 달인가에 국내 또 판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마 맞죠? 이거를 또 하나 더 구했죠. 이게 이놈의 이그 버릇 때문에 이거 또 하나 더 있어, 똑같이.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또 하나 더 구했어요. 이거 외에도 뭐 많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 뭐 마하 프레임 코리아 에디션, DCR, 또 DCR02, DCR 시리즈라고 하는 이 미니카가 있는데, 이게 또, 또 상당히 이뻐요, 차가. 하고 요런 차들.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원색 계열 이런 차들이 이쁜 것 같아요. 아무튼, 얘네들은 이제 곧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을 해야 되는데,
아, 제가 큰일 났다는 게 지금, 아, 이 미니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 제가 이그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타미야 매장에서 이 미니카를 사고 나올 때 저희 큰 아들이랑 같이 갔는데 고3이거든요. 큰 아들이 고3이랑 같이 갔는데 우리 애가 막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아빠는 BB탄 총 사는 취미도 하면서 왜또 이런 것까지 하냐고 해갖고 미니카 몇개 사는데 뭐 거의 한 얼마 나왔지? 이거 한 3, 4만 원 정도 나왔는데 사장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가 아버지 미니카 사는 돈은 가스 탄창 값도 안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 맞아요. 이게 우리가 그 지비비 라이플 탄창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지비비 라이플 탄창 하나 8만 원씩 하죠. 8만 원, 9만 원. 아무튼 일단 싸요. 미니카 뭐 이런 것들 싼 것들은 뭐만 원대 초반에 형성돼 있고 뭐 한정판이라고 해봐야 비싸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2만 원, 3만 원대 형성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 제가 이놈의 미니카에 빠져가지고 지금 헤어나올 수 없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우리 에어소프트. 하지만 그래도 저는 또 에어소프트는 계속 리뷰를 하고 에어소프트 취미생활을 즐겨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그 오라이트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그 저기 뭐야 발더 R3인가 하여튼 그 전술 라이트 하나랑 그 조그마한 미니 라이트 세 분은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고 그 나머지 여덟 분인가 몇 분인가의 주소를 달라고 제가 커뮤니티에 얼마 전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아마 지금이 주말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제가 우편으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요렇게 비닐 패키지를 다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2023년도 아재TV 패치로 제가 만든 거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100장을 만들었습니다. 100장을 만들었고 제 사비로 만들었어요. 조금 지인분들께서 형들이 조금 후원금을 좀 보태주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 또 여기 요거는 2022년도 아재TV 패치예요. 아재TV 패치라 슈터스코어라고 해서 우리 그냥 아는 분들끼리 슈팅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끼리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2022년 패치도 100장 만들었는데 거의 다 나눠드렸어요. 주위에 보면은 보는 분들이나 지인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형들한테 다뭐 5장씩 드린 것도 있고 한데 지금 2022년 패치 이거는 지금 거의 다쓸것 같아요. 이번에 드리고 나면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뭐한 10장 미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023년도 패치는 100장 중에서 거의 한 지금 절반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의미 있는 분들이나 주위에 지나가다가 좀 아는 구독자분들 뵈면은 제가 가지고 있으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지 않는 거니까 아무튼 드리려고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제가 계속 에어소프트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 패치를 만들겠죠. 뭐 비용은 많이 들지만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주변 분들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뭐 이렇게 하고 아 맞다. 티셔츠 이 티셔츠 투스타라고 하는 굿즈입니다. 이게 그 흔히 이 비비탄 미니카 계의 그 에어소프트 유튜버도 메이저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구독자 막한 10만 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좀몇분 계세요. 저는 그 한참 밑에 있는 유튜버지만 마찬가지로 이 미니카 계에도 이 투스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방효준님이라고 옛날에 신이 남긴 목소리에 뭐 출연했던 가수분이신데 그분이 이 운영하는 후리링이라는 그 몰에서 이렇게 투스타 굿즈예요. 굿즈 후드티하고 요거 있는데 후드티는 제가 지금 이제 여름이라서 후드티가 입을 일이 없어서 만약에 그분이 또 가을이나 겨울에 후드티를 만들면은 굿즈로 아마 살것 같아요. 지금은 요 흰색 티셔츠 요거 아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제 사이즈에 맞고 이뻐요. 이 등에 보면은 이렇게 미니카 기어 모양이 이렇게 딱돼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죠. 맨날 리뷰만 할수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빠져있는 또 다른 미니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집에서 조립을 해도 재밌지만, 기회가 되면은 그 부산에 또 레이싱 게임장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뭐 영도에 LPG 게임장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뭐 연산동에 또 게임장, 김해 놀방이라고 하는 제 카페를 가입해보니까 제가 모르는 세계가 정말 많았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김해 놀방, 그리고 뭐, 그 어디야, 광복동 타미야, 그리고 또 많더라고. 문현동 챔피언 뭐 하여튼 저기 있는 그 배정고등학교 밑에, 그 저희 애가 다니는 학교인데 그 밑에 있더라고요. 또, 아, 거기. 또 되게 크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이 있으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 기장에, 그 HP 레이싱 게임장이라고, 그 위치가 저 조금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 저희
그 장모님 댁 바로 옆에, 장모님이 그 옆에 아파트 사시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다 오다가다 엄청 많이 봤어요. 알식하고 파시는데, 거기에 또 미니카 레이싱장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거기 한번 들러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거기는 HP 레이싱 게임장은 뭐, 주중에만 하더라고. 야간에는 퇴근을 하시면 문을 닫던데, 아마 기회가 되면은 뭐 영도 LPG가 됐든 챔피언 그 문현동이 됐든 김해 놀방이 됐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또 미니카를 또 이렇게 또 사러 가야 되냐, 쇼핑하러. 그러니까 롯데 센텀점은 가봤고, 이제 이두 번째 타켓은 저기 어디야, 저희 애가 가봤다던데, 그 서면에 삼정타워에 있는 타미야 매장들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서 또 이런 부품들도 사고, 뭐 온라인으로 사도 되겠지만 또 이게 보면서 가서 사는 게또 재밌거든요. 구경을 하면서 서면도 한번 나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이 빠졌던 게이 채널을 에어소프트만 가지고 운영을 할지, 또 미니카 채널 하나 팔지. 어차피 구독자 지금 16,000명 겨우 넘었는데, 여기에 또 미니카 채널 만들어서 하면 답도 없을 것 같고, 이거를 내 채널에 그냥 짬뽕으로 심심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올려야 될지 심히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긴 한데, 이게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제가 에어소프트 유튜버를 지금 3년, 4년, 채널 만든 지는 3, 4년 됐죠. 만들면서 또 이렇게 막 미니카 올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채널이 좀 짬뽕이 돼가지고 노출이 좀 작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인데, 일단 뭐 제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지금 할까 하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뭐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도 자주 못 올리는데, 앞으로 가끔씩 제가 이 미니카와 관련 영상들을 올리더라도 좀안 좋게 봐주지 마시고 이렇게 좋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